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오는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에 따라 박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첫 소식 이철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오늘 오후 5시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박전 대통령이 그동안 보인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감안하면 풀려나면 입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박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즉각 금일 박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전 대통령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 씨 등이 수감돼 있는 다른 구치소로 옮겨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박전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 오전부터 법원 앞에 모여 박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반대하는 총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가만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싸워야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죄 있으면 가두지만 죄 없으면 석방하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지자들은 박전 대통령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연장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경찰과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했지만 법원의 박전 대통령 구속영장 결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된 후 오늘로 197일째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 판단과 결정은 어떻게 보면 1심 선고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 유무죄 예측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선고라는 본 게임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 여야가 어느 한 곳 조용히 지나간 상임위가 드물었지만 오늘 여야의 첨예한 다툼 압권은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여야가 치고받고 난타전을 벌이는 바람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인사말도 못하는 등 파행으로 끝나버린 법사위의 헌재 국감, 김효정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헌재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은 오늘 작심하고 온 듯 했습니다. 국감 시작 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려 하자 말을 싹둑 자르고 의사진행 발언을 쏟아냅니다. 임기 부결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실상의 권한대행 체제를 써 그 임기까지 마치게 한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의 인준 동의를 받기로 한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무시한 위헌이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김이수 권한대행은 헌재 소장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재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의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 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급기야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해 맞받아쳤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김진태 의원은 뭘 믿고 그러는 거냐며 협박이라도 하듯 눈을 부라리고 엄청난 유감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헌재를 없애자는 막말까지 했다. 이는 오로지 한 사람, 503, 법무부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발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신성한 국정감사의 장을 파행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저는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세월호 생명권을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저는 보복이다. 발언 순서를 놓고도 여야는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야, 먼저 신청한 김이수 대통령인데 말씀하시죠. 먼저 신청했다고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두드리고 조용히 하세요. 여야 다툼의 당사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단상 옆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김이수 권한대행님 이사가셔도 좋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헌재 국감은 이렇게 설전만 벌이다 1시간 반 만에 파행으로 끝났고 다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헌법을 다루고 심리하는, 헌법에 관한 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헌재에 벌어진 체제 위헌 논란과 헌재 폐지 발언까지 헌재의 앞날이 평탄치 않아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해경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청와대에 어제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보고 조작 발표를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오늘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소식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최초 상황 보고 30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먼저 포문을 연 건 여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박안주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이제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을 비꼰 겁니다. 이러한 불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월호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관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 공작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감 시작 당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결정 하루 전 발표 시점도 문건 발견 경위도 발표 주체도 저희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비서실장은 원래 입이 없다 이러는데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 너무 가볍다, 경망스럽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드시나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어제 발표는 위기관리 지침이 조작 변형됐다는 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발표에 해수부랑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오후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과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름으로 전자결재를 통해 대검 반부패부에 접수했습니다. 혐의는 공문서 훼손과 위조 및 동행사, 직권남용 등입니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비껴갔던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선 박 전 대통령 7시간 30분 행적에 대한 재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 공작이자 탄압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의 비판은 예상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발견되는 대로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 시간을 사후에 청와대가 30분 뒤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 오늘은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보고 시간을 30분 더 늦게 조작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조작했다는 것인가요?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10시에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분 뒤인 10시 15분에 국가안보실장에게 상황 파악 및 지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재차 철저한 구조를 10시 22분경에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초 보고 시간이 9시 반이라고 한다면 예. 45분이 지난 이후에 대통령이 첫 지시를 하게 된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30분이라는 구조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면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한 그런 방편에서 시간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죠. 골든타임 30분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일단 시간을 조작했다는 일이 또 하나 있었고 또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절차도 없이 고쳤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수정된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위기 시 대통령을 보좌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컨트롤타워 역할이 삭제됩니다. 또한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재난, 분야별로 위기징후 목록 및 상황 정보를 종합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역시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그리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를 각각 관리하는 것으로 수정됩니다. 그렇군요. 컨트롤타워 역할 삭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삭제가 된 것 같은데 네.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역시 책임 회피일까요? 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그 관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청와대와 그 관계자들은 그 국가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 지침도 수정을 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참 말문이 참 막히는 상황인 네. 것 같은데 임종석 실장이 진실규명을 언급하면서 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문서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거든요. 네.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예, 보고서를 허위로 만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를 네. 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같은 동행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그 불법으로 변경된 지침을 그 공무원들에게 사용하게 한 것이 직권 남용이냐 또는 뭐 공무를 방해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또 다르게 적용할 혐의는 없을까요? 예, 상황 보고서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은 한편의 공공 기록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공공 기록물을 함부로 변경했다는 것은 그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가 좀 파악되어야만 예.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의 문서나 도화들을 작성하거나 또는 변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청와대 보고서와 이 해경 보고 탑승 인원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예, 어떤 내용일까요? 예, 사고 직후 청와대가 발표한 탑승 인원에 혼선이 있었고 예. 보고서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탑승 인원 역시 뭔가 상황에 맞춰서 짜맞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결국 이런 전반의 사태가 이른바 박근혜 7시간이라는 뭐 당시 청와대의 행적에 대해서 예. 뭐 전면 재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뭐 논란이 있고 또 그런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생때 같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바닷물에 수장이 되고 있는데 보고서를 조작해서 책임을 면피할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다니까 네. 참 허탈하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했다니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판결. 오늘은 두 건의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강원도 춘천과 전북 부안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먼저 춘천 사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춘천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사는 사람들이 몇 개월 전 숨진 가족을 위한 천도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천도제니만큼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1층에 살던 50살 이모 씨가 이 천도제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층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60살 김모 씨가 숨지고 90살 된 김 씨의 아버지도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춘천지법은 오늘 이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다음은 부안 사건입니다. 38살 남성이 73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술이 사단이 됐습니다. 숨진 아버지는 평소 아들에게 게임하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아들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38살 장성한 아들에게 70대 아버지가 게임하지 마라, 잔소리를 할 정도였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는 미뤄 짐작이 갑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술에 취해 발로 마구차 아버지를 숨지게 했습니다. 굳이 형법상 혐의를 들자면 특수 존속 폭행치사입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 이 38살 남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양형 사유라고 하죠.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정도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히는 걸 말하는데요. 어떤 법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도제 소음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로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람에겐 징역 20년, 게임하지 말라는 등 잔소리를 했다고 술 마시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겐 징역 4년. 이유가 있겠지만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신문도 중 웃거나 고개를 젓는 등 불만을 드러냈다가 재판부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라,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몇 번 참았는데 오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법정은 고요해졌고 얼굴이 달아오른 우 전 수석은 고개를 숙이고 서류에 눈길을 준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공공기관 330곳을 대상으로 변호사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변호사를 채용한 곳은 133개 기관 40.3%에 그치고 있으며 59.7%에 달하는 197개 기관은 변호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공공기관의 이러한 실태는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공공기관 업무 수행의 적법성 제고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변호사 채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권익행정 혁신추진단이 오늘 1차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가 단장을 맡고 외부 전문가와 국민참여단 등으로 구성된 혁신추진단은 첫 회의에서 운영 방안과 주요 의제를 공유하는 등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이봄시어터에서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 화면 해설과 자막 제공 보조기술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시연회는 국내 영화관 사업자들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시청각 장애인 4명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 따라 열렸습니다. 10월 13일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